이백희의 뮤직 타임 캡슐 드디어 30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오늘도요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밴드 공연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조각전과 댄스컬 공연 소식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윤찬 밴드의 공연이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 영화 부러진 화살, 늑대소년 등 다수의 OST에 참여한 선굵은 보컬과 작편곡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는 이윤찬 밴드. 대중음악 평론가와 영화음악 감독들이 인정한 숨은 고수 이윤찬 밴드를 5월 7일 공간 봄 목요 초청 공연에서 소개를 합니다. 예. 성우진 대중음악 평론가는 이런 얘기 했군요. 분명 심상치 않은 이름 이윤찬의 음악은 감칠맛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그리고 영화 올드보이와 늑대소년 아저씨의 그 심현정 음악 감독은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배기에서 맛볼 수 있는 에너지 자체만으로도 귀가 부르다. 귀가 부르다. 예, 보통은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데 모창하는데 급급했던 한국의 밴드 보컬들 사이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찾던 중 우연히 보컬 이윤찬의 노래를 듣고 바로 연락을 취해서 내 영화 음악에 참여를 부탁했다. 내게는 그 어떤 인지도보단 내가 원하던 실력파 보컬이 필요해서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내게 있어서 그는 최고의 보컬이다. 아, 영화 부러진 화살과 과속 스캔들 추격자의 김윤석 음악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예, 5월 7일입니다. 예, 공간 봄에 예, 이윤찬 밴드의 공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뮤직타임 캡슐 최초로 조각전 소식이 전해지네요.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요. 판타스틱 아쿠아라고 댄스컬 공연도 좀 있어요. 해적들과 떠나는 신나는 댄스컬 판타스틱 아쿠아 이번 주 토요일 5월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평일은 7시 30분, 주말 오후는 2시 5시, 티켓은 2만원이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 판타스틱 아쿠아라고 하는 해적들과 떠나는 신나는 댄스컬. 댄스컬 그러면은 댄스와 뮤지컬의 결합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백희의 뮤직 타임 캡슐.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이 지금 뮤직 타임 캡슐이라서 지금 묻어놓은 이야기, 지금 묻어놓은 이 음악들이 훗날에 어떻게 또 기억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을 기록하자 하는 의미로 뮤직 타임 캡슐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오늘은 반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음악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라. 그야말로 시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바로 그 이야기들과 음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에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MP3, 그러니까 라디오와 MP3가 겸용이 되는 그런 곳에다가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기록을 하고 녹음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던 당시에 만났던 뮤지션들 가운데 오늘은 커먼그라운드를 만났던 그 이야기들 뮤직 타임캡슐 속에서 꺼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임캡슐을 타고 떠나는 시간은 2009년이고요. 날짜는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2009년 4월 20일 지금부터 6년 전이에요. 6년 전에 있었던 커먼그라운드의 이야기, 저와 커먼그라운드의 이야기들을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해피 투게더 이백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리슨 투 더 뮤지션 직접 해피 투게더 부스를 방문해 주신 이분들
멋쟁이 이 남자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 명인데요. 예, 우리 뷰스터는 세 분만 들어오셨어요. 예. 자,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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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커먼 그라운드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해피투게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피투게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네. 커먼그라운드에서 보컬을 하고 있는 조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지의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기타를 맡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커먼그라운드 여러분 모시게 됐는데 우선 이, 너무 구태우에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름들 네. 궁금하실 아직도 네. 아직도 이름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 그럼요. 예, 예. 많은 이,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될 커먼그라운드라는 이름 어디서 왔을까요? 아 예. 이름을 짓게 된 그 계기요. 네. 예. 커먼그라운드라고 한다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컴온 그라운드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커먼 공통의 공통의 그라운드 이렇게 얘기해서 예. 미국에서 관용구로 만장일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만장일치. 네. 12명이나 예. 되다 보니까 예. 12명이 의견이 얼마나 제각각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 만장일치로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자 해서 아. 만들어 낸 게. 얼마나 만장일치가 안 됐으면. 아, 그렇죠. 12명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려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12분이신데 오늘은 부스에 3분이 지금 와 계시고요. 네. 악기 편성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아, 저희 예, 예. 드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건반, 퍼커션. 예. 퍼커션이라고 한다는 것은 손으로 치는 타악기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예, 것을 가리키고요. 예. 그다음에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일렉 기타. 예, 예. 그리고 트럼펫이 두 명. 트럼펫이 두 명. 이렇게 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네. 트럼펫이 두 명. 그리고 트럼본이 하나. 예. 그다음에 색스폰이 하나. 관악기가 많아요. 네. 네. 그게 좀 다른 여타의 밴드와 예, 예. 다른 차이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래퍼. 래퍼. 네. 그리고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예. 보컬 지휘섭 씨와 저 조대현입니다. 아. 아, 너무 많죠. 많아. 대편성. 대편성. 네, 너무 많아요. 예. 일부에서는 예, 예. 이 비싼 세션 밴드를 쓸 돈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멤버로 하는 찌질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예. 사실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네. 생각 없는 사람들이 12명이나 모여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밴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12명의 대인원의 편성인 이 커먼 그라운드 새 앨범을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노루가 뛴다가 이제 밀고 있는 곡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에 앨범 네. 타이틀이 앨범 제목이 Fat Girl이에요. 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Fat Girl? 예 무슨 뜻일까요? 예, 좀 살이 좀 있으신 아 역시 아, 한 명도 맞추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아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예. 슬랭인데 예. 매력적인 여자를 뜻하는 아~ 노루가 뛴다랑 뭔가 연관이 예.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노루는 또 무엇일까요? 노루는요? 노루는 예. 노루는 여자예요 여자. 아 노루가 여자군요. 여자를, 여자를 잡는 저기 예. 남자들 12명이 예. 여자 하나를 잡는 못 쓰겠네. 근데 잘 안 잡혀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예. 이렇게 좀 음악적으로 포장을 해보죠. 사람들의 마음을 잡겠다. 아, 아니요, 여자를 잡습니다. 아니, 여자를 잡아요. 네, 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찾고 싶어요. Listen to the musician의 오늘도 뮤지션으로 Common Ground가 왔는데 이분들은 음악 아니고 여자를 잡고요. 자, 그리고 Common Ground 하면 이제 대표되는 음악 장르가 굉장히 펑키하고 네. 그런 그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관악기가 많이 들어가서 신나는 느낌들 그리고 좀 웅장한 느낌들이 있는데 노루가 뛴다도 역시 그런 연장선입니까 이 음악은? 네 물론이고요. 네. 저희가 1집 때 표방했던 것이 에시드라는 그렇죠. 장르인데 그냥 에시드라고만 예. 표현하기엔 뭐해서 에시드 예. 재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예. 2집 때에는 그거에 조금 더 탈피해서 좀 더 가볍고 즐겁게 해보기 위함이었는데 3집 때부터는 저희가 무슨 대중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 저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색깔이 무엇인지가 스스로한테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외국에 저희랑 비슷한 편성에 있는 뭐 그런 밴드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그런 분들의 뭐 음악성을 따라잡고 카피하고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커먼그라운드 12명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복합적으로 잘 섞여서 아. 그냥 커먼그라운드의 음악 예. 네, 이거를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P로 시작하는 펑크가 아니고 예. F로 시작하는 펑크라는 장르예요. 아, 펑!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펑키하고 예. 조금 더 삐딱하게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예. 커먼그라운드 자체의 색깔을 발광하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저는 이제 펑키나 소울 뮤지션 중에 저 제임스 브라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아, 저희도 역시 최고죠, 최고.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분이 또 이렇게 폭력 이로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네. 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제가 하려고. 제가 폭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어가지고 뭐 총기 휴대라든가 부인 때리기. 네. 이제 옆에 계신 지휘섭 씨가 예. 아, 정확히 한 20년 뒤에 예. 예, 그러지 않을까. 아,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커먼그라운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여기서 노루가 뛴다 앨범 가운데서 노루가 뛴다 듣고 오겠습니다. 눈부신 그녀 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내 스타일 so hot 내 가슴은 불타올라 잡아라 자, 듣고 오신 음악 커먼 그라운드의 노루가 뛴답니다. 네, 굉장히 신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음악 얘기를 좀 해볼게요. 12명 이 편성의 밴드가 흔하지 않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다른 밴드 또 보시기가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예. 로맨틱 소울 오케스트라가 좀 많은 것 같고. 저희 밴드에서 예. 그 관악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예. 바로 로맨틱 소울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밤에 그 나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 했었는데. 진짜 그만큼 예. 우리나라가 음악적 다양성에 있어서 예. 굉장히 협소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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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되게 훌륭하고 예. 음악적이고 아주 좋은 음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다양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 예. 그냥 저희는 그런 음악이다. 예. 예. 막 뭐 어려운 음악이 아니고 그렇게 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 공연도 있으시다고요? 앞으로 뭐 큰 공연에 서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5월 달에 14일부터 17일까지 예.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예. 잘 아시는 뭐 원스 영화 주제가 예, 예. 불렀던 그런 주인공을 뭐야 그 밴드를 만들어서 또 내한을 하고 아, 글렌 한사드가 네, 네 맞아요. 스윙 시즌이라고 해서 야. 그분들도 있고 예. 또 인코그니토 또 애쉬 재즈계 또 거대 네, 최고죠. 바로 우리 지금 이 배경음악 리슨 투 더 뮤직 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또 T.O.P. 타워 오브 파워. 타워 오브 파워. 또 이제 그분들이랑 저희가 같은 네. 무대에 서게 된 영광 예. 5월 17일입니다. 타워 오브 파워. 네. 타워 오브 파워가 예. 사실 이제 저기 관악기가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밴드 하면은 예. 타워 오브 파워, 얼스 인 댄 파이어, 쿨랜더갱, 인코그니트 여러 그런 외국의 최고라고 불리는 밴드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는 이름들이 막 나오네요. 네. 그 타워 오브 파워가 네. 그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최고 마지막 무대를 또 장식을 하는데 예. 그 무대에 바로 앞서서 저희 커먼 그라운드가 타워 오브 파워 무대 바로 전에 예. 오프닝 게스트를 30분 동안 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 대표는 맛 좀 빚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게 그런 밴드에 앞서서 오프닝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치열하게 그럼요. 경쟁을 밴드들끼리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는 저희밖에 없어서요. 자동 국가대표가 됐죠, 저희가. 네. 자동 국가대표. 네. 네. 누구 그런 음악 하려 없나? 여기 있어! 커먼그라운드. 아니, 연락이 먼저 네. 오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5월 17일이 공연인데 3월 중순에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전화 네. 와가지고 저희가 쓰게 됐어요. 아, 그래도 얼마나 뿌듯한 노릇입니까? 아, 저희는 예, 예. 그 얘기를 듣고선 예. 정말 너무 좋아했죠. 아, 그 공연 뒤에도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 공연 뒷 얘기도 듣고 싶어요. 아, 좋죠. 그렇죠. 아, 오늘 저는 이 방송 분위기가 마치 제가 이런 걸 목말라 하고 있지 않았나. 아.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음악을 애호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딱 이제 제 수준에 맞는. 예. 아주 그냥 편안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아, 저희도 너무 편안해요, 지금. 여타 라디오가 굉장히 다른데. 옆집 형과 얘기하는 듯한. DJ분께서 예. 또 이전에 또 방송을 같이 했던 그렇죠. 그런 또 인연이 있어서 오늘 예. 이 자리에 저희가 초대가 된 건데. 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편합니다. 예. 자, 해피 투게더 이백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무리 슬슬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후배 뮤지션들, 새롭게 이제 또 지금 많은 실용음악 학교도 많이 생기고. 네. 또 그 출신 학생들이 또 음악을 또 할 테고 네네. 중고등학생들이 또 음악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친구도 참 많습니다. 네. 네. 음악을 시작하는 새싹들에게 어떤 말씀들 해주실 수 있는지 한 말씀씩 좀 드릴게요. 예. 네, 저는 기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악기 예.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예. 어떤 그러니까 보통 기타를 치거나 뭐 악기를 할 클래식과 다르게 락스타를 예. 보통 좋아하면서 그렇죠. 아 나도 저런 큰 무대에서 쓰고 뭔가 이런 세상을 울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락스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새 뭐 학교도 많으니까 실용음악과도 많이 가고 예.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돈이나 그런 명예욕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자기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음악을 정말 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음악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 현실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런 목표했던 거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 보면은 근데 예. 그것만 그런 명예나 그런 것만 쫓아가면은 좀 더 암울한 현실이 오지 않을까. 예. 뭐 이런 말을 예. 해주고 싶네요. 네. 정리하면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 예. 아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계속 듣겠습니다. 예. 예. 그 저도 생각하는 게 똑같거든요, 사실. 예. 저는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예. 이 노래하다 보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예.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뭐 녹음을 하고, 뭐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자신이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초심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예. 그렇고 연습을 많이 멤버 중에는 누가 초심을 모릅니까? 제가 제일 없죠, 초심은. 그래서 지금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심을 절대 잃지 마시고요. 네, 초심을 잃으면은 살짝 비껴가는 센스. 야, 난 또 나라 그럴 줄 알았다. 아무튼 초심을 잃어가면은 여러분들 네. 뭐 옆에 계셨던 기타 치는 제인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굉장히 암울한 네. 견디지 못할 그런 현실이 아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지금 예.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기타 좀 잡아볼까요? 놓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음악 열심히 해. 악기를 들었다가 하지마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내려놓는 기분이 들고요. 해피투게더 이백희입니다. 오늘은 이 커먼그라운드 여러분과 함께 리슨 투 더 뮤지션을 함께 하셨어요. 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해피투게더는 뭐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해피투게더는 예. 옆집 형과 대화하는 것 같은 아주 푸근한 인상을 주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커먼 그라운드란 요거 한마디 딱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누죠. 예. 커먼 그라운드란 예. 죽겠다. 하지만 예, 이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뜨거운 여전히 뜨거운 현재 진행형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정열을 봅니다. 자, 오늘 네. 커먼 그라운드 여러분과 긴 시간이지만 아 근데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희 뮤직타임 캡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앞으로도 이런 그 가끔씩 특집 시간을 마련해서 예전에 묻어두었던 좋은 인터뷰 예,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여러분께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30회 특집 이백희 뮤직타임 캡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